안녕하세요. 허태 씨의 취미 생활 어쿠스틱 기타 리뷰 편입니다. 오늘 리뷰할 기타는 콜트 골드 A6 모델입니다. 간단한 스펙을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GA 바디의 컷어웨이 형태의 GA 바디 모델입니다.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이고 측판과 후판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습니다. 골드 시리즈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상판이 탄화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구웠고 인위적으로 이제 상판 나무를 구워서 안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걸 다 제거를 해갖고 좀 바싹 건조된 상태로 인위적으로 더 만들어서 쓰이는 것을 탄화목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좀 에이징된 느낌을 많이 주고 그리고 기존의 나무랑 똑같은 크기에서 비교해 봤을 때 더 무게가 가볍다고 합니다. 좀 색깔이 좀 에이징, 색 톤 자체에서도 좀 에이징된 듯한 톤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로젯은 가운데 자개로 되어 있고 바인딩은 검은색 플라스틱 바인딩으로 심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과하지도 그렇다고 좀 없는 듯한 느낌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로젯이나 바인딩을 봤을 때는 무난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하지 않아서 차라리 이렇게 좀 약간 단순한 듯한 느낌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헤드 디자인은 참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콜트 헤드 디자인에서 약간 묘하게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콜트 이 필기체 모양도 조금 틀려진 것 같고 헤드에 들어가는 헤드 이제 마크도 전에 것보다 전 이 디자인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 취향 차이긴 한데 헤드 디자인이 바뀐 것 중에서 아쉬운 점이 이 각도가 전이랑 비슷하긴 한데 너무 더 화살끝처럼 더 뾰족해진 게 좀 약간 각도가 낮았을 때가 좀 더 이뻤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너무 좀 뾰족하게 올라온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뻐진 것 같기는 합니다. 헤드 머신은 팩토리 상태로 나오는 게 금장 빈티지 오픈형 헤드 머신이 되어 있고 그로버사의 헤드 머신입니다. 그리고 넥과 헤드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중턱 같아 보여서 좀 별로긴 한데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마틴이나 이렇게 고가 모델에서 여기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양들이나 이런 그 목젖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은 근데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하는 이유가 지판 이 너트가 닿는 이 부분이 기타 넥 중에서 가장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에 의해서 목이 쉽게 부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튀어나오게 해서 좀 두께를 줘갖고 좀 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디자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트와 새들은 팩토리 상태에서 본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핀은 에보니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프렛의 수는 20프렛으로 되어 있고 심플하게 그 닷으로 지판 인레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12프렛에만 이렇게 좀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테일러 8번대 같은 그런 혹은 프루크 뭐 하여튼 그런 쪽 인레이와 좀 비슷하게 심플하게 딱 12번 프렛에만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줘서 한 게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콜트 골드 시리즈에서 지판과 브릿지가 보통 그 로즈우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마다가스카르 에보니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로즈우드와 같은 그런 좀 갈색이 많이 보이는 나무이긴 한데 마다가스카르 에보니입니다. 근데 확실히 차이 나는 것은 이 지판 나무 결을 보면은 로즈우드와 에보니
차이점이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로즈우드 지판을 봤을 땐 눈이라고 하는 이 나무 결, 살짝살짝 결들이 파여 있는 게 크지만 에보니는 로즈우드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눈이라고 하는 이 나무 결 사이의 파임이 되게 더 적습니다. 브릿지는 보통 기존의 콜트 브릿지에서 많이 보이는 스쿱 브릿지로 살짝 파여서 더 들어가 있는 형태의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양 끝에 날개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식적인 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많이 신경 쓴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너트 넓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44.55 정도가 나옵니다. 픽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픽업 보면은 온보드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측판을 뚫어 갖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핏 보면은 테일러 ES 픽업 모양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뭐 아마 TA쪽 같은 그런 식의 노브 느낌도 나고 뭐 마틴 GP 시리즈에 달려있는 뭐 아우라 픽업 같이 뭐 그런 느낌도 나고 아무튼 뭐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노브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이쪽에 있는 노브는 노브를 이렇게 눌러서 클릭을 해서 꾹 누르면 튜너가 활성이 됩니다. 뭐 튜너는 기존 튜너기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다시 눌러서 튜너를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 그리고 누르지 않고 노브를 돌려서는 앰프 연결했을 때 픽업의 볼륨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노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노브는 마이크와 피에조 양을 블렌딩 시켜주는 노브입니다. 끝에 있는 노브는 톤을 조절해 주는데 핑거 쪽에 좀 더 적합한 톤을 만들거나 아니면 스트럼 쪽에 더 적합한 톤을 만들거나 이 노브를 조절을 해갖고 자기 연주 스타일에 맞는 느낌의 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도 버튼을 클릭을 해갖고 페이지나 이런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톤 조절에 좀 더 범용적으로 많이 다양성을 쓸 수 있는 그런 픽업인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보이시는 사운드 홀 안쪽에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기타와 다르게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위가 보통은 엔드핀 쪽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약간 좀 옆에 따로 별도로 케이블을 연결하는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이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 옆에 이렇게 9V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크래프터 칼마우 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하지만 그 크래프터 칼마우는 이 엔드핀 있는 이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됐지만 이 기타는 좀 별도로 옆으로 좀 더 나와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넥은 14프렛에서 바디 접합이 이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콜트 전보 시리즈 리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트러스로드가 이렇게 롱 육각 렌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좀 짧은 육각 렌치로는 아마 트러스로드가 끝까지 이 육각 렌치가 안 닿기 때문에 별도로 전용 육각 렌즈를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트러스로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운드 샘플입니다.
전반적으로 기타 디자인적인 측면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판을 탄화목으로 적용한 점과 넥과 바디 접합이 더블락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픽업 또한 또 피시맨의 새로운 픽업을 적용하여서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되게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되게 지극히 완전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타를 연주했을 때 넥 넓이나 마호가니 스프루스 사양이나 연주 느낌이나 크래프터 칼마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색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딱 연주했을 때 칼마우 같네 느낌이 색깔이 우선 목재가 비슷한 사양이 쓰이고 넥 넓이도 또 좀 비슷하게 그 너트 넓이도 그렇고 그런 점 때문에 좀 많이 좀 유사하다 겹치는 느낌이 많이 든다 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많은 기타들이 GA 바디에 프루스의 마호가니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유독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래프터의 칼마우랑 좀 비슷한 느낌의 기타였던 것 같습니다. 탄화목을 사용해서 에이징. 근데 제가 느끼는 그 탄화목은 에이징 됐다라고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새 기타 느낌이 납니다. 좀 오래 연주가 돼서 에이징 된 느낌이라는 그 에이징이랑은 틀립니다. 예, 에이징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상판을 구워서 수분을 바싹 말렸기 때문에 좀 기존의 자연 건조된 나무를 바로 사용한 거랑은 톤 색깔적인 측면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오래된 악기에서 나오는 그 에이징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자연 건조와 인공적으로 강제 건조를 시킨 나무의 그 톤적인 색깔의 차이가 있을 뿐 에이징이 된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 그러니까 변화와 옵션 그리고 기술 개발적인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게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 70만원 후반대 가격으로 올솔리드에 이 정도 사양이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콜트 회사에서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와 닿습니다. 이상 콜트 골드 A6 모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